추미애 장관의 가짜 검찰개혁이 박범계 장관으로 사람만 바뀌어서 진행되듯이 국토부의 국민기만 주택정책도 사람만 바뀌었지 여전합니다. 거짓말도 모자라 이젠 대놓고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에는 더 이상 이념의 실험정책과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 부동산 정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주택이 부족한 게 아니라 투기꾼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계속 집값이 오르니까 공급 부족을 인정하면서 아파트는 빵이 아니라서 빨리 공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바뀌더니 아파트가 빵이 되고 있습니다. 200만 호라는 주택 폭탄이 5년 내에 공급될 거라고 합니다. 단기 공급은 이전부터 추진 중인 실적을 꾸어와서 준공 실적을 공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사전 청약이나 부지 확보라는 기준을 공급이라고 합니다.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젠 빵이 아니라 밀가루만 확보해 놓고 빵이라고 하는 격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가짜 검찰개혁이 박범계 장관으로 사람만 바뀌어서 진행되듯이 국토부의 국민기만 주택정책도 사람만 바뀌었지 여전합니다. 거짓말도 모자라 이젠 대놓고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푸는데 부작용은 없고 지주에게 적정 사업 수익을 보장하면서 세입자도 보호하고 사업 리스크는 공공이 진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렇다면 여태까지 왜 이걸 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먹음직도 하고 보기도 좋으면서 값도 싼데 살도 안 찌고 몸에 좋은 음식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교과서에나 나오고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이 꿈의 정책을 내놓고 단기간 공급이 실패하면 그때는 우리가 장기 집권을 해야 이 계획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에는 더 이상 이념의 실험 정책과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 부동산 정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디 정상 정책, 정직한 공급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